네, 우선 쇼트 프로그램 지젤은요, 제가 직접 지젤이 되어서 좀더 복잡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인 그런 연기를 하게 됐는데, 강렬하고 또한 사랑스럽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감정에 몰입을 해서 연기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네, 이런 프로그램 오마주 투 코리아는요, 제가 한 번도 도전한 적 없는 한국적인 음악이기 때문에 좀더 한국적인 모습을 더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그동안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셨던 거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에 좀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연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결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을 해서 좀더 연기에 대한 부담감이나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좀더 마음 편안하게 관중분들과 호흡하면서 제가 원하는 연기를 좀더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그것 또한 저에게 좀더 힘을 더 불어넣어 줄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